윤곽이 확실하게 보이네. 수량이 너무 많아도 저게 퍼무쳐서 안 보이고, 수량이 너무 적어도 그런데, 수량은 적당히 고인 것 같아. 붕어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네. 오봉산 올라가는 그 국사봉 곳 일전망대 도착했는데, 북원섬이 전망이 좋습니다. 이곳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운해가 껴야지. 일반적인 모습은 좀 하도 많이 와서. 붕어섬이 아주 붕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비박을 할 곳은 오봉산인데 여기서 한 2시간 더 갑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아주 아침에 운해가 끼면 멋진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국사방 지나서 오봉산에서 비박할 거거든요. 아이고, 1시간 반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30분 뺏기 못 올라왔습니다. 아, 이곳이 국사봉 정상입니다. 이전망대. 아, 여기서도 붕어섬이 보이는데 붕어의 윤곽은 보이질 않네. 아, 여기서 1시간 더 가야 됩니다. 오봉산까지는 국사방에서 인증샷 한번 남기고 가겠습니다. 개축허가를 내서 헬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집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 신축허가를 안 내줄 거야.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한 집이라도 있으니까. 저기 배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저쪽으로 산이 연결됐나? 저쪽 길이. 저쪽에 연결이. 근데 길이 안 좋으니까 꽃도 하나 딱 띄워야 할 거면. 꽃도 하나 띄워야 될 거야. 내일이 날씨가 여기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날씨가 부근에서 오셨어요? 네? 요 부근에서 오셨어요? 네, 전주. 가까이서 오셨구나. 이거 텐트 치는 거 이거 찍는 거. 내꺼 두고 이 색깔이 틀리게 나오네. 이거 두고 이거 두고는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더 푸르게 나오는데 내꺼도 어떻게 안 푸르게 나오고 물 색깔이 틀리게 나오네. 하늘 색깔이랑.
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다음에는 차선 측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뷰가 상당히 좋네요. 제가 설악산이나 지리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 날씨가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상청 일기예보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전라북도 무주도 안 좋고 그래서 진안 쪽하고 임실 쪽이 그래도 가장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갑자기 선회를 해서 쪽으로 왔는데 아마 임실 쪽도 이쪽 옥정호도 내일 아침에는 저 운해가 끼고 날씨가 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난해 그 운장산도 좋고 그래서 내일은 여기를 찍고 짐을 일찍 챙겨가지고 진안으로 가서 운장산에 가서 하루 또 비박을 하고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저 뷰가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몇 번 왔었는데 뷰는 상당히 좋은데 사진은 좋은 게 안 나와요 여기가. 왜냐면은 지형적 조건이 뷰는 전망 탁 트이고 좋은데 그래도 능선이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운해가 쌓이면은 그 봉우리들이 다 보이고 운해는 골고리 다 채워지고 바람을 타고 능선을 타고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창고형 형식으로 푹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운해가 쌓이면 뭐 창고에 연기창고처럼 푹 파묻혀가지고 크게 뭐 뷰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일단 오긴 왔는데 너무 많이 끼어도 안 좋아요. 왜냐면 붕어섬은 어차피 잠기는 거니까 운해가 너무 그냥 많이 차버리면은 뭐 푹 패가지고 창고에 그 안개 여기 연기가 찬 것처럼 그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이거 볼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진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일단 왔는데 너무 많이 끼면 안 돼요. 적당히 껴줘가지고 운해가 좀 넘실거리면서 타고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붕어섬도 운해 속에 묻혔다 보였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 정도로 뷰가 나와줄지 아니면 운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냥 지하실 안개 낀 것만 꽉 차버리면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안 오는 곳인데 내일 날씨가 좋고 그래가지고 뷰가 좋고 해서 일단 왔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시 반 넘었는데 만두하고 간단하게 만두가 그 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소주 한잔 하고 저녁에 일몰이 어떤가는 몰라도 봐가지고 일몰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문에는 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껴줄지 그게 관건입니다. 뷰가 상당히 좋죠? 지금 한 5시 한 20분 됐거든요. 6시쯤 돼서 오보사 정상에서 일몰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두 좀 먹었더니 만두 양 상당히 많아가지고 배고픈 줄 모르겠네요. 늦지감치 뭐 배가 고프면 저녁 식사를 하는 거로 하고 만두 먹었더니 든든해가지고 생각이 없네 별로. 저 옥정호 쪽으로 바라보는 뷰거든요. 멋집니다. 아주 그냥 조망도 좋고 내일 아침에 운해가 끼면은 텐트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도 멋질 것 같아요. 멋집니다. 아주 그냥 풍경이. 바람도 좀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주고 밤에는 좀 춥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선선합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를 나는 이게 중요해. 그냥 한번 왼쪽으로 와야 돼.
아까 초저녁에 만두만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아무래도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짜장밥에 함박 스테이크 해서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출하네요. 주말 그 3일 또 연휴라서 그런가 여기서 비박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장소는 협소한데도 한 15동 되나 봐요. 텐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우 밤새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가지고 문에는 다 날라갔는데 능선은 아름다워요. 그래도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던지요? 아, 심했어요? 예. 요즘에 심하더라고요. 바람. 저도 햇빛이 계속 맺혀 다니는데 오늘 고향을 가지고 고향을 하고 아니면은 오늘 운에 좋은 날인데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던지요?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야. 아침 기온이 그냥 쌀쌀한데 아 그래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비박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도 식사도 안 하고 7시 전에 많이들 드세요. 운에는 바람 때문에 밤에 하등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운에는 없어요. 다 날아가가지고 근데 옥중에 보니까 물안개 상당히 많이 피거든요. 운에는 많이 꼈을 텐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멋있긴 멋있다. 아, 여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난 소원에서 일찍 시계를 맞춰놨는데 아 뭔 일을 하겠어. 그래 늦잠 자고 왔더니 다 차지했어.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아 3시에 출발하려고 새벽 3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늦어가지고 아침 8시에 출발했어요. 그때 와보니까 사람이 1시에 왔대요.